그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가고 뭐하고 막 이런 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6개월 다니다 그만뒀어요. 엄마. 제가 오죽하면 그 아들이 그만둘 때 제가 죽는다고 우리 아들 앞에서 약을 갖다 놓고 죽을 테니까 그만두라고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그건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죽든 말든 나도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딱 사표 던지고 오더라고. 아니, 자기 살아야 된다고, 네. 어? 자기 살아야 된다고 사표 던지고 되지도 않는 공부에서 교수를 한다 하면, 엄마 미안하지만, 그게 안 된다 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다른 쪽으로 얼른 그 방향을 방향을 전환하라는 어느 거지. 쪽으로 하면 쓰겠어요? 회사 생활은 아니, 회사상보다 뭐할 건데? 어? 얘는 그렇다고 뭐 사업할 거야? 사업할 팔자도 안 돼. 사업할 그게 몫이 안 맞다고 된다고. 지금 그게 어? 저는 그게 맞다고 지금 그걸로 그 안 길로만 가. 된다고. 근데 지금 몇년 했어요? 공부 그 전에는 안고 지금 바짝 그 교수 하려고 한 거는 2년 됐죠. 그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좀 쉰다고 쉬었어요. 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예. 다시 생각해보라 하세요. 아셨죠? 어? 예. 엄마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뭐를 안 해주고 해줬어요. 뭘다 한다 하더라도 예.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걔한테는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 저한테 10원짜리 하나 안 타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 엄마 아빠가 예. 우리 자식이 뭘 한다 그러면, 예. 어? 금전이 아니더라도 모든 걸 뒷바라지를 다 해줬잖아. 어? 저는 해준 거 없는데. 엄마 그러면 아들내미 장가 어떻게 갔어? 지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냐고. 지가 보러 가, 본인이 과외를 했어요. 학원 강사를 띄워가지고 그거 모아놨다가 모아서 지가, 본인이. 저는 가서 엄마 안전만 있어달라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 학원 강사로요? 그게 나아요? 그게 직장 생활 아니? 어? 그러니까 걔는 그, 이제 그게 직장 생활 그거를 아니냐고. 하다가 학원 강사를 하다가 지금 교수를 한다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강사를 하고는 있어요. 간간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는 지 쓰는 돈은 쓰고 있는데 그놈의 명예가 뭔지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안 죄송해요. 네. 뭐 제가 그러는 거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 고쳐먹고 예. 자기가 강사를 하든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예. 예. 그쪽으로 하시라고 그래. 아셨죠? 어? 그러고 엄마는 지금까지 나는 자식 내미한테 뭘 해준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응? 해준 게 없으면 자식 내미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냐고. 응?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본은 해줬죠. 그러니까 기본은 부모니까 그 기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본인데? 먹여주고 어려서는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 정도고 이제 딱 대학교 들어가면서는 제가 이제 제 손에서 떠나 보냈지 뭐. 네가 벌어서 다 해라는 식으로. 이 친구는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어? 그러니 좀내 마음가짐 자체를 좀 고쳐먹고 교수 뭐다 좋아. 다 좋은데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죠?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허송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단 얘기야. 어? 그러니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게 그게 나한테 맞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학원 원장을 해도
맞는 거잖아요. 학원을 차리면 괜찮겠어요? 네. 잘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아. 학원 챙기는 거. 근데 내가 어떠한 다른 쪽으로 뭔가 큰 쪽으로 뭔가 크게 뭘 생각한다면 네. 안 됩니다. 그러니 좀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하나 좀 맞춰나가라 그래. 그러고 우리 며느라이 네. 때문에라도 네. 우리 아들내미는 미안하지만 네.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바운드 안에서는 참 잘해. 네. 근데 대외적인 활동을 못해. 그거는 우리 며느리가 잘하니까 네. 뭐 학원을 차리고 뭘 한다 하더라도 네. 도움을 주시는 건 우리 며느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아들내미는 그 안에서 뭘 가르치고 네. 아이들을 뭘 하고 하는 거는 잘해. 네, 맞아요. 그것뿐이야. 네. 어? 네.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학원을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가게에서 뭘 팝니다. 뭘 어떻게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를 절대 못 한다고 아들내미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며느리가 할 수 있으니까 네. 잘 맞춰서 네. 그렇게 하라 하세요. 아셨지? 지금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네. 내가 그쪽으로 가서 내가 어떠한 교단에 쓴다 뭐 한다 그거는 근데 지금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난리야. 제가 지난 봄에 얘기를 했었어요. 며느리한테 아우 야 슬기야 너 그렇게 해가 저렇게 이런 말씀하시면 다 나가. 괜찮아요? 뭐 저 얼굴 나와요? 아니 이름이 다 나간다고. 근데 뭐 이름이 아. 그게 이제 아우 유튜브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말 안 해야 돼. 괜찮아요 말씀하시고. 저기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뭐가 아니야? 그냥 오빠가 지금 하는 거를 밀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두 번 말 안 했어요. 제가 또 괜히 거기를 들썩거려가지고 할까 봐 말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답답해하지 마셔. 그래도 엄마인데. 자기가 포기하겠지 뭐. 엄마인데. 포기하고 자기가 자기 일 해나가겠지 뭐. 어? 여기는 사실 우리 아들내미하고 며느리하고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마음 씀씀이나 네. 행동거지나 어떠한 그 대외적인 걸로 봐서는 네. 며느리가 남자 같고 네. 어? 아들내미가 네. 여자 같아. 꼼꼼하고 뭐를 갖다가 살림살이하고 이런 거는 아들내미가 더 잘하겠어.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확실하게. 왜 그러냐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들을 학원을 보냈어요. 요리학원을. 여자고 남자 먼저 온 사람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해서 이렇게 먹어야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는 거죠. 저는. 남자 하는 일, 여자 하는 일 구분을 하지 말고 서로 먼저 집에 들어오면 먼저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했더니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드님 성격이 그래. 성격이. 성품이 그렇고. 예,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자세하니. 네. 네. 그러니까 좀 아들내미하고 며느리가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 좀 그쪽으로는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좀 내려놓으셔. 아셨지? 아, 저는 내려놨어요. 내려놓으셔. 그래서 아들네 집을 안 가요. 보면서 답답하니까. 또 엄마 궁금한 게 뭐야? 그, 저, 이거? 그거 궁금하고 저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뭐 재미나게 알던 것도 잘 살면 아니 그것보단도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아무것도 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경매 하지마. 왜요? 하지마. 안 돼요? 네. 돈을 벌어야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마. 그거 하면은 망해요? 네.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뭐를 해야 하기는 하지 마셔. 아저씨 머리 좋잖아. 머리만 어? 좋으면 뭐예요? 그래도 아저씨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네, 어? 네. 지금까지 오셨던 거고 네. 아저씨 몸이나 조심하시라 그래. 그러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어? 저
언제 죽었어요? 아이씨. 그런 험한 얘기 하지 마시고. 어? 죽지는 않아요? 네. 험한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나 사실은 있잖아요. 네. 죽을라다 다 죽었다 살아나서 왔는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제가 또 며칠, 11월 4일 날 대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 괜찮으니까. 네. 엄마, 뭐를 갖다가 팔아서 뭘 한다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두 분이서. 네. 건강이나 잘 챙기면서. 네. 재미나게 사셔. 그 재미나게 살더라도 돈이 있어야 재미나게 살지. 먹고 당장 손가락 빨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생각. 하지 마셔. 괜히 덕까먹지 말고 있는 것도 다 버리지 말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 하지 마. 될 것 같은데. 네? 될 것 같아. 될 것 같다고? 응.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나? 하지 마셔잉. 아셨지? 저는 그러면 장사하면 안 돼요? 뭔 장사? 뭔 장사요? 엄마. 네? 엄마. 네. 엄마 11월 달에 큰 수술 하신다며. 아, 그거는 해도 한 3개월만 지나면 이제 괜찮거든요. 아니. 네. 엄마 젊은 사람들도. 네. 큰 수술하면. 네. 후유증이 1년 2년씩가. 응? 근데. 네. 엄마 지금 연세가 있는데. 응? 지금 저 마음은 이팔청춘이에요. 아이, 마음만 이팔청춘이지. 엄마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도 틀릴 텐데. 응?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라 안 그래? 예? 안 그린 것 같아요? 저 지금 날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이, 좋아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좋아져야 되는데. 네. 엄마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엄마가 갖고 있는 걸로다가. 네. 어? 그거를 뭐 팔아서 뭐를 하고 이걸 하지 말고. 네. 팔아서. 네. 그걸로다 엄마. 네. 아저씨하고. 네. 아빠하고 둘이. 네. 재미나게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러고 사시란 얘기야. 어? 그거 팔아가지고는 저긴데. 나이 1, 2년도 못 쓰는데. 심각하네. 엄마. 저 사실은 그거 보려고 왔어요. 뭐? 집을 팔아가지고 이거 경매하면. 아, 하지 마. 아, 어머나 어떠나. 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그것만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하지 근데 마셔. 안 된다고요. 돈이 이제 제 손에서 다 떨어졌나 보네. 내 손에서 다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엄마 지금 연세면. 네. 어? 네. 아빠랑 둘이. 네. 텃밭에서 상추 심고. 없어. 어? 둘이 손 붙잡고 등산이나 다니고. 아니, 못한다고요. 뭐를 못해? 산에도 못 가고. 텃밭에서 일은 못해요. 제가. 아니, 그런 분이. 네. 경매를 하려면. 네. 법원을 가야 되고. 네, 네, 네. 법원에서 내가 뭘 어떤 걸 써놔야 될지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경매가 그거. 뜨면. 네. 그 물건지라도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예? 네? 그거 다 해야죠. 그거는 하시는데 앉아서. 네, 네, 네. 꽃갱이지는 못하고 호미지는 못하고. 네, 네. 어? 풀도 못 뽑고. 네, 어? 네. 그러니 아들내미도 있다고 사는 거지. 네? 그러는 건가? 엄마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네. 아들내미도. 네. 아들내미도 편한 것만 찾으면 사는 거잖아. 고생이라는 건 안 하려고 하잖아. 아침에 못 일어나서 회사를 못 간다는 게 그게 말이야? 네? 아침에 못 일어나고 회사를 못 가고 그게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다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정신머리냐고.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하지 마. 아셨지? 그거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하지 마셔. 어?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길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셔. 아셨지?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엄마, 이 나이에 뭐 할 건데? 아니, 그럼. 어? 집에가 지금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쉬고 있거든요. 아파가지고. 아파서 쉬시는 거잖아. 네, 근데. 어? 엄마 요행 잘 하시라고 건강이나 좀 잘 챙기시라고. 이거 머리가 틀고 또라이가 돼가요. 뭔 말을 하면은. 정리가 안 돼요. 엄마. 네? 말하는 게 정리도 안 되는데. 네.
가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근데, 얼마를 써놔야 돼. 공 하나 더 붙이면 엄마 손해야. 알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제 머리가 번쩍번쩍번쩍 하지마 하지마 튀어요. 하지마. 제가 여기를 온 거예요. 하지마. 하지 마셔이. 어? 그러면은 심각한 내가 뭘 심각해. 심각하기는 건강이나 잘 챙기시라니까 뭐가 심각화되는 거야. 어? 아이고야 참 엄마 진짜 80, 하지 마셔이. 80살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하지마. 그 전에 다 까먹고 네. 어? 네. 뭐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네. 어? 이게 언제 팔리나 저게 언제 팔리나 네. 그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마시라고. 선생님 제가 12월 달에 집을 하나 팔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 팔려. 안 팔려요? 어. 그럼 그거를 그냥 놔두면 어때? 내비두세요. 놔두면 어, 그거 갖다 월세를 나갖고 임대를 받아먹든지 그렇게 하셔. 아셨어? 어? 안 팔려요? 괜히 네. 있는 거 팔아서 뭘 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거기서 나오는 소소한 그 금전으로 네. 그냥 아저씨하고 재미나게 사셔. 어? 나이 먹었다고 완전히 그냥 나이 먹었다고가 아니고 네. 엄마 나이 먹었다고가 아니고 네. 연세를 드셨어도 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셔. 아... 근데 네. 엄마는 그걸 하게 되면 금전이 깨져나간다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어? 그러고 네. 지금 현 상황은 네. 엄마 몸을 먼저 좀 챙기시라고. 몸을 챙겨놓고 네. 내 몸이 100%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네. 다른 걸 시작을 해도 네. 거기에서 내가 힘을 받아서 진취적으로 네. 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지. 네. 지금 내 몸이 천근만근이고 늘어져 있는 상황에 네. 뭘 한다 해서 그게 될 것 같아? 엄마 지금 젊은 사람들 네. 지금 20대 후반, 30대, 40대 네. 초반 애들도 네. 경매한다고 많이 쫓아다녀. 네. 걔네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못 이겨먹어 걔네. 걔네가 한 군데를 더 가도 더 가볼 테고 네. 가서 주변 시세 파악을 하더라도 네. 걔네가 더 빠를 거라고. 경매라는 게 뭐예요? 엄마가 살 집을 내가 경매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예. 뭔가를 이득을 받으려고 경매를 예. 시작하려고 예. 하는 거잖아. 예. 걔네를 이겨먹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걔네 돈 묶지 말고 예. 하지 마시라고. 근데 지금 제가 팔으려고 하는 집은 그 집은 팔으려고 하는 것도 세입자가 조금 저를 속을 썩혀서 집을 아예 팔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겠네. 네. 문서운이 안 들어오니까. 문서운이 없어요? 네네. 들어와도 내년에나 들어와. 내년에요? 어. 그러니까 네. 그거 괜히 팔려고 하지 말고 네. 거기에서 그거를 월세로 돌리든 뭐를 하든 해서 네. 네.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네. 아저씨하고 재미나게 맛있는 거 먹고 살아. 아이고, 아셨지? 맛있는 것이 없어요.